뒷모습이 절 닮은 저분은 누구죠? 누굽니까? 아, 빅뱅이 꼭대기 탑이네요. 네. 본방송 스타 빅뱅의 탑. 자, 빅뱅이 2006년도 데뷔했죠. 그때 당시 모습인데요. 지금 봐도 뭐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맞네요. 지금 홍합이 네. 같은데. 네. 아무튼 괜히 티오피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빅뱅이 최장신인데요. 8등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아우라 넘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CF 광고주들에게 마구마구 침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네. 먼저 그 탑의 CF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저건 핸드폰 CF 같은데요. 데뷔 초에 벌써 단독 CF 찍었죠? 네. 휴대폰 CF의 단골 모델입니다. 네. 맞습니다. 탑의 몸값이 굉장해요. 그렇죠. 저런 독보적인 남성미의 탑의 몸값이 무려 9억 원이라고. 9억이요? 네. 다 같이 빅뱅이 모여서 찍으면 11억. 네. 탑 혼자 찍으면 9억. 아. 나머지가 2억을 나눠갔나요? 네네네. 아. 광고만 많이 찍어서는 뭐 순위 이름을 못 올릴 텐데. 드라마도 많이 찍었죠. 아이리스. IMCM. 얼마 전에 그 영화 포화 속으로에서도 굉장히 네. 여련이 좋죠. 학교병 역할? 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저 그 목욕탕 창법 랩으로 네. 피처링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듣는 소문에는 얼마 전에 또 집을 샀어요. 30억짜리. 저는 500에 30 월세 사는데 30억짜리. 뭔가 좀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형들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형이랑 나는 어쨌든 비주얼을 담당하는 그런 멤버로서 이런 글 보면 좀 솔직히 성대모사죠. 야, 성대모사도 잘한다. 네. 자세계 외모와 다양하기로 다방면에서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 우월한 스킬 참 부럽네요.